구글 코리아 공인교육 파트너이자 아이코 ENC에서 세일즈 PM을 맡고 있는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횟수로 6에서 7년 정도 됐습니다. 에이수스 크롬북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가 거의 첫 번째로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C214 플립 제품입니다. 에이수스 C214 플립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제조사를 다 써봤을 때 에이수스 제품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한정된 예산으로 한 대라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에이수스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상 고무 범퍼가 모든 모서리에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파손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게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고요. 특이한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디스플레이에 와컴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 두 번째, 디스플레이에 고릴라 글래스 3가 채용됐다는 점. 세 번째,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캐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캐리스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 디지털 컨텐츠는 자이로 센서가 있어야지만 AR, VR 등 실감형 컨텐츠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요구 조건에 에이수스 C214 플립은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 C214 제품을 사용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업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과는. 학생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을 할 텐데 선생님들은 주어진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도 좀 더 좋아야 되고 메모리도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 그러니까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이해도가 뛰어난 선생님들께서는 이것보다 조금 좋은 라인업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사용 라인업을 만든다면 에이수스 세이저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수스 C214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쓸 때는 USB A타입이라고 하죠. 지금 C타입은 두 개가 달려있지만 A타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타입 단자가 하나 정도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크롬 라인 자체가 구글의 OS이기 때문에 사실 에이수스 제조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에이수스 제품을 사용하시기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에이스의 좀 특별한 정책입니다.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및 AS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십니다. 워낙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기의 AS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에이수스의 AS 정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혹시 학교에서 사용하다가 파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AS 보내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에이수스 제조사에서 무료로 리퍼 제품을 렌탈해 준다고 하는 점이 가장 메리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한정된 예산으로 한 대라도 더 보급하는 데는 에이수스 제품이 좀 더 적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많이들 에이수스 제품을 현재 찾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